안녕하세요. 보드베이온 내분비내과의 김신곤입니다. 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칼슘과 비타민들을 복용하는 게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.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연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진료실에서 가져와요.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. 선생님, 제가 칼슘을 먹어도 되나요? 아니면 칼슘 혹은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야 되나요? 오랫동안 먹어도 되나요?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칼슘과 비타민 D는 복용하면 좋겠죠. 왜냐하면 특히 여성에서 뼈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알려져 있던 거니까.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나온 여러 연구들을 보면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주관한 연구가 있거든요. 그걸 나중에 분석한 걸 보니까 아니 칼슘 같은 경우를 복용하니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더 증가하더라.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실에서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혹은 칼슘 비타민 D를 드셔야 됩니다 하는 거가 오히려 뼈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심장병을 증가시킨다? 그러면 이제 처방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고민하게 되잖아요. 또 한 가지 이제 비타민 D는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뼈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건 잘 밝혀져 있어요. 대표적으로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, 혹은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병들이잖아요. 거기에 심혈관 질환.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런 질환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잘 증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? 부족한 사람한테 비타민 D를 주면 좋아져야겠죠. 당뇨 예방도 되고 고혈압 예방도 되고 대사증후군 예방도 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돼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했겠죠. 그래서 큰 연구,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랜드마크 연구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연구들을 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. 그러면 이제 비타민 D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거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건강의 유익은 못 얻을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연구들을 잘 들여다보면 실패한 연구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. 비타민 D와 관련된 바이탈 연구나 큰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서양 사람들이 포함된 연구.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때요? 좀 비만하죠? 서양 사람들은 햇볕 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패한 연구이지만 비타민 D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 70%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걸로 나오니까 그리고 덜 비만한 우리와 같은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처럼 수천억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할 수 없잖아요.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관찰 연구예요.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가 있어요.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식으로 코호트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.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또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임상시험과 비슷한 그 임상시험을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요. 임상시험과 비슷한 유사한 연구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그 연구 결과는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. 전체 대상을 그래서 5만 6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. 그 중에 칼슘만 복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한 6천 명 정도 돼요. 그 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는 사람이 한 2만 2천 명. 그리고 칼슘도 복용하지 않고 칼슘과 비타민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을 비슷하게 성향을 다 매칭을 시켜서 아까 100개월 추적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. 그랬더니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복용하지 않는 사람 대비해서 사망률이 줄어요.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. 15% 사망률이 줄었어요. 거기에다가 특히 어떤 사망이 줄었을까? 다른 것보다 의미 있게 나온 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5% 거의 두 배. 그래서 이거는 한 28%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대비해서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데이터를 만들어준 거죠.
그런데 칼슘은 어떨까요? 칼슘만 단독으로 비타민 D 없이 차이가 없어요.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, 그 다음에 여성, 그리고 기존에 심장병이나 암 같은 걸 앓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효과적이다. 왜 이런 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일까?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연세가 많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면 비타민 D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. 밖에 잘 못 나가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비타민 D가 더 낮을 만한 취약한 사람들에게서는 칼슘과 비타민을 같이 복용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히 사망률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. 예, 우리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영양제 뭐 먹을까요?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. 제가 확실히 증명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이 영양제, 이 영양제, 이 영양제는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로 좋은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. 대부분의 영양제가 그래요. 오메가3도 마찬가지죠.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? 그래서 자녀분들께 그 돈 달라고 해서 그 돈으로 운동하십시오. 운동하면 당뇨병 예방, 고혈압 예방, 고지혈증 예방, 심혈관질환 예방, 암 예방, 수명 연장 다 증명됩니다.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사실은 운동하시면 되고요. 그 돈 가지고 좋은 제철 음식 드십시오. 그러니까 영양제라는 거는 입으로 음식 섭취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고 제철 나는 음식을 드실 수 있으면 골고루 먹게 되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잘 먹는 거,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절제하는 거,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분들은 굳이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아요. 저한테 물어보거든요. 교수님 드시는 영양제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. 저는 어떤 영양제도 먹지 않습니다. 균형 잡힌 식사로 잘 먹고 운동합니다. 최고의 보약. 다만 아까 말씀드린 허약한 분들, 영양 섭취를 잘 못하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과하지 않은 칼슘과 비타민 D. 칼슘만 먹어서는 안 돼요. 칼슘과 비타민 D를 과하지 않게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영양결핍 환자에게는 그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영양제를 추가할 수 있다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식사를 잘 드시는 분들 굳이 드실 필요 없다.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